아시안게임 축구에서 우리가 이란하고 페널티킥 PK를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에는 안타깝게 PK를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. PK가 승리를 좌우합니다. 부산 경남 여러분, PK들이 연말에 꼭 승리해 주십시오. 한나라당은 피납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오늘 부산연설회를 비롯한 향후 경선 일정을 아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라.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메어집니다. 오늘 대회는 엄숙하고 품위 있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.